눈 온다. 우리 첫 데이트 생각난다. 선본 다음 날인가? 눈 온다고 불렀더니 금방 나오더라. 내 전화 기다렸지? 너 아니라도 눈 오는 날 아무나 부르면 나갈 때였어.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. 우린 이미 강을 건넌 사람들이야. 강이야, 다시 건너오면 되지, 까짓거. 많이 미안했다. 결혼 생활 내내 너 속썩였지. 사업한다는 핑계로 매일 룸사롱에 계집애들에. 다 핑계였어. 알고 있었어.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어. 똘이 났을 때도 족쇄 찬것 같아서 싫었으니까. 내 자식 같지도 않더라. 뭐? 여잔 솔직히 10달 내내 뱃속에 갖고 있었으니 내 새끼다 확 느껴지지만 남잔 안 그래. 어느 날 하늘에서 애 새끼가 뚝 떨어지는 거지. 그저 책임감만 무겁게 느껴지는. 결국 그 죄값 다 갚게 되더라. 거기 안에서 반성 많이 했다. 거기 어디? 어? 중국. 딴 사람들은 다 면회 오는데 난 아무도 안 오니까 저절로 가족만 생각나고. 중국에도 면회가? 아니야, 오늘따라 말이 자꾸 혼나오네. 눈 잘 온다.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봐. 오붓하게 가정 꾸리고 새끼 크는 맛을 살고 싶다.